주부들의 행복은 내게 맡겨라. 대한민국 모든 주부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하기 위해 시작된 이승연과 백인의 여자. 각계각층의 전문가 총출동. 주부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결혼한 여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수많은 화제를 낳았는데, 방송 이후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사연들. 이승연과 백인의 여자를 통해 아내가 아닌 엄마가 아닌 한 여자로서 삶의 활력과 행복을 되찾았다는 주부들의 이야기. 제가 공개할게요. 백인의 여자가 직접 참여하고 함께하는 방송으로 스튜디오에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. 또 두들겨주세요. 어우, 시원해. 혼자가 아닌 백인의 여자가 함께해서 더욱더 행복할 수 있었던 이승연과 백인의 여자. 사람들이 가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승연과 또 주위 사람들이 자기 거기 한번 출연하게 해달라고. 맞아. 미용실 원장님께서 자기 방청객으로 봤다는 거야. 제막 도움받고 결혼식도 하고 그러니까 막 정말 뭉클하고 선생님한테 얘기 들은 거 가지고 저도 많이 바뀌었고 애기 아빠도 많이 바뀌었고 우리 냉장고 청소 수납 이런 거 하면 머리 아프고 이럴 때 막 그런 거 딱 나오고 막 맞아. 남편에 대해서 약간 레이더 촉이 좀 이상해 이런 딱 출산 후에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아이와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외로움도 느끼고 그리고 남편도 늘 바쁘다 보니까 남편의 빈자리가 많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는데 활력소가 된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주부가 되고서 되게 무료했거든요. 아직 아기도 없었고 신랑도 맨날 밤늦게 들어오고 이승연과 백인의 여자의 방송을 가면서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대화가 별로 없었는데 방송 출연하는 같이 보면서 웃고 떠들고 서로 이렇게 공감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.